그러면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I3 시스템. 아이3 시스템, 얼마에 네. 사셨어요? 33,400원. 33,400원에 비중 어떻게 되세요? 15%. 15%. 지금 10%가량 손실 구간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그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네. 그좀 기다려도 그 원금 회복이 될수 있을런지 싶었어요. 이 종목 처음에는 어떤 점이 좋아서 사셨어요? 이거 뭐 방산 주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요즘에 재료도 좀 있다고 하는데 6거래를 연속해서 밀리니까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원금 회복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끊지 마세요. 네. 예. i3 시스템 방산으로 분류되는 이 종목이 지금 3만 원대 초반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데 뭐 재료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차장님? 보통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용은 되게 좋아요. 내용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시장에 약간 테마를 타게 되면은 항상 주가는 테마를 타면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실적을 확인을 하려고 할 때쯤 그때부터는 좀 밀리곤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 이 회사는 영상 적외선 센싱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대부분이 저기 국방용 방산 쪽에서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민수용으로도 좀 납품이 되고는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을 좀 뜯어보면은 K1 전차 개량, 현궁 3차 양산, 그리고 현궁, 신궁 유도체계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생산하고 있는 회사고, 일부 해외 쪽에서 수주를 좀 기대해 볼 만한 회사는 맞습니다. 다만 요게 아쉬운 거는 회사는 굉장히 좋고 기술력도 좋고 또 탑라인을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액단에서는 성장이 좀 많이 조금 부족하다. 이게 올해는 전반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분기당 보면은 그동안에 이 회사는 이 영업 이익단에서는 뭐 10억에서 15억 정도 했던 회사인데 분기당 30억, 25억, 42억.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비싸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워낙 내용도 좋고 하다 보니 실적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자면 실적의 연속성은 올해부터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청자분께서 이 주식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지만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원금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충분하고요. 이게 보면은 국방 체계로 보게 되면은 기록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궁 3차 양산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도 PO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국내에서도 탑라인 성장을 기대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살짝 밀렸던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수급적인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워낙 주가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단기 매매로 들어오셨으면은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 매매는 사실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는 그냥 기계적으로 매매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좀 중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 좀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 해보셔서 단가 좀 낮추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로 들어오셨으면은 200선 깨지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단기는. 단기는 손절 라인 29,900원 제시해드리고요. 중장기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26,200원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중기, 장기, 단기 모두 합쳐서 38,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단기하고요. 저희가 중장기 가격 전략을 다
다르게 그러니까 다르게 세워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하실지 가닥이 좀 잡히시나요? 예, 가닥 잡히고 오늘 궁금한 거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마무리 지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시크하게 또 전화를 마무리해 주시네요. 아이3 시스템이었습니다.